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의 사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시고 손을 대시어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것과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에는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차별을 넘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 차별하다,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해서 등급이나 수준 따위를 만들어서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것을 이제 차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구별되었다, 차별되었다, 너는 우리와 다르다, 뭐 그런 이렇게 많이 우리가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좀 좋지 않을 때 쓰는 말이 차별이고, 좀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구별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차별은 조금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차별받는, 무시당하는 두 무리 아니면 두 종류의 사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인물은 나병 환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보게 되면은 나병을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있고, 또 나병은 나올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또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이 격리된 상태에서 공동체로부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고, 또 율법이 부정하다 그러기 때문에 제사도 지낼 수 없는 그러한 버림받았던, 함께 할 수 없었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의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나병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버림받고 또 유대인의 종교적으로 봤을 때 부정한 사람, 낙인 찍혀서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받았던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가 자기의 마을에 오신 것을 먼저 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 받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아마도 나병이라는 차별받는 그 이유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주님께만 나왔을 때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오는 모습, 왜 제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어려움 가운데 나올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저는 지금도 나병 환자 하게 되면 한센병 환자라고 말하는데, 요새는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배내에 나오는 그 배내 어머니와 그 누이가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돌 판매질 당하는 그 모습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저주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께 나왔다. 그 과정이 어떠했을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려운 그 과정을 낫고자 하는 마음과 예수라면은 낫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 아마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모습 가운데서 정말 간절한 마음, 또 예수라면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죄로 인해 차별받던 저희들을, 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저희들을 구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경험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 또 너무나 세상을 모른다, 아니면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차별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내병 환자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차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좀 다릅니다. 나병 환자는 같이 할 수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은가 하면은 중풍병자는 아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좀 귀찮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청중은 지금 예수의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존재가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철저하게 외면했고 무관심하였는가 볼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본문 18절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가 와서 혼자 오지 못하고 네 사람이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기 원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비켜줘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무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도 병이 있어서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야, 예수라는 자가 다르다고 그러더라, 말씀을 전할 때 권세가 있고 또 병자도 고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병이 없지만 보러,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프리웨이 타고 가시다가 프리웨이가 막 막히면은 보통은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통체증, 그게 이제 러시아워가 아니면. 그런데 저는 종종 그거 보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은 옆에 경찰차가 서 있고 그거 보다가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이러이러하더라, 그래서 그냥 정말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한번 가서 나도 보자. 그러니까 누가 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나도 봐야 되는데, 나도 나야 되는데 너희들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래서 지금 다섯 명이 와 있는데, 저 다섯 명이 와 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지만은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은 차별한 거죠. 중풍병자 왜 귀찮게 와서 집에 하나 있지, 왜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굉장한 일입니다. 지붕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예수 앞에다 그걸 딱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 사람은 어디 있냐면은 지붕 위에 있어요. 내려온 곳은 나병 환자 침상입니다. 들 것.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 기록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에는 다섯 명이 다 전 드러나고 생각합니다. 중풍병자와 함께했던 적어도 네 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그 믿음, 그 모습을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차별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차별이 있지요. 공동체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차별을 이길 수 있을까? 차별받았는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함께하는 것.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 힘들고 어려우실 때 우리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 때에, 뭐 그래? 그런 거 믿어? 정말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너희들 왜 그러니?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네 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친구였는지 이웃이었는지 친지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섯 명의 사람이 함께 와서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동체의 특징,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아마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형제 자매의 필요를 내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나는 괜찮지만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어려워하고 아픔 가운데 있고 필요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께만 가면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네 명의 마음 가운데
아,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네. 다음에 오지 뭐. 지금까지 한 38년 중풍자로 살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오늘 하루 넘긴다고 또 뭐 하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 앞에 가면 이 사람이 정말 나을까? 아, 오늘 포기하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지붕이 올라가서 구멍을 내었을까? 그러나 그를 배려하는 마음, 예수를 믿는 마음, 이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고 배려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은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지붕에 올라와서 구멍을 냅니다. 내가지고 바로 예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공동체의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려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 우리 세상 살아갈 때에 차별을 극복할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 어떨 때는 우리 안에서조차도 볼 수 있는 것들, 믿음 가지고 함께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기적을 보면서 다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두 무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그 무리들 가운데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면 가질 거예요. 왜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올까 하는 마음이라든지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왔던 사람들, 자신들의 기원을 즐겁게 하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있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이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사복음서에 계속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경험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서 없앨까 하고 나왔던 그 무리들, 예수를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초점이 예수에게 가 있는데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를 잡을까 하는 그런 마음, 무리 가운데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이들의 바텀라인은 똑같습니다. 아이 센터되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가 고침을 받고 병이 나음을 받아도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할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때, 함께 아파할 때 차별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러한 차별이 있을까? 우리는 차별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차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왜 사람들을 차별할까? 좋다 안 그렇다,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우리 편이다 저 편이다,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답을 저희들이 2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게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왜 차별을 하고 차별을 당할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지 못할까? 품다는 의미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 자체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지 못할까? 아니면 왜 게을러질까? 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부르짖지만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못할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그 답까지도 보여주십니다. 16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남병 환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더 몰릴 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시냐면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전에, 물론 성경 사복음서가 시간적으로 항상 기록되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정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까? 1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소문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피하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반복되는 병고치는 사역,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 3년간의 짧은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이 종종 나오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산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이 모습이 저희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배워야 될까?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 차별받던 그 삶이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때문에 차별을 받습니다. 또 죄성 때문에 차별을 합니다. 이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주어진 본문 가운데에서는 그 안에서는 여러분과 저 예수님같이 정말 항상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답은 노라고 생각합니다.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삶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 안에서 얻은 그 자유, 해방, 기쁨 가운데서 차별을 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